오늘은 제가 꿀팁이라면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리 여행 갔다 오시면 꼭 사오는 제품이 바로 이 메르시 팔찌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파리 갔다 오면서 이거 많이 사서 저랑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도 했었고, 또 이제 여행 갔다 온 친구들한테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심플해요. 막 이렇게 큰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데, 문제는 이렇게 끈이 실팔찌다 보니까 매듭을 지어야 착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시 팔찌를 검색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메르시 팔찌 매듭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팔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걸 매번 매듭을 지어서 하자니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매듭을 지면 되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치아로 당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그냥 편하게 찰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장단점이 있는 꿀팁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요런 메르시 팔찌인데요. 이거는 색상이 블랙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끝을 보면 일반 팔찌처럼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런 고리 같은 건 이제 제가 부자재를 사서 단 건데요. 요즘에 이제 마스크 거리도 많이 만드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팔찌나 이런 것도 직접 비즈 공예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가 되게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고리를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장점은 예전보다 정말 편하게 팔찌를 찰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빨로 뭔가를 당기거나 풀거나 이런 걸안 해도 된다는 점. 짠! 이렇게. 그냥 너무 편하게 차서 그냥 혼자서 쉽게 찰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게 이렇게 짜잔! 이렇게 목걸이로도 할수 있다는 점. 이두 개가 되게 큰 장점이고, 단점은 원래 메르시 팔찌는 이렇게 고리가 없이 실로 매듭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달린 팔찌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짝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실은 메르시 팔찌 자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아요. 5유로 정도 됐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이 메르시 팔찌에 고리를 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걸 달려면 약간 부자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고리를 달 메르시 팔찌, 그리고 이거는 천으로 된 메르시 팔찌인데요. 근데 이거는 굳이 뭐 끈을 안 달아도 묶고 풀고 할때 별로 문제가 없어서 저는 실팔찌만 고리를 달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부자재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성상으로 보면 준비물이 요런 랍스타 고리 한 세트, 아까 보여드린 이 고정 캡두 개, 요렇게 있어야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한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고정 캡이 1mm거든요. 1mm짜리를 사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뭐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 고정 캡이 2mm짜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랍스타 끈이라는 게요 고리랑 이 랍스타 고리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뭐가 더 추가로 달려 있냐면 고정 캡이 여기 끝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팔찌에 끈을 넣어서 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요 캡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끈을 껴주고 끈이 들어갔으면, 이 집게가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여기를 꽉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꽉 눌러도 이게 고정이 되긴 하는데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으로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마감을 실리콘 젤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립스토크는 올려주면 이렇게 당겨도 안 빠지니까. 그리고 밑에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팔찌를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너무 간단하게 잘 되죠? 짜잔! 이렇게 핑크색도 팔찌로 만들었고 이 블랙도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블루도 마저 고리를 달아볼게요. 블루는 은색깔 랍스타 체인이랑 캡을 이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역시 2mm짜리로 사용을 했고요.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베르시 팔찌를 이렇게 쉽게 팔찌처럼 착용할 수 있도록 랍스터 고리 다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제 꿀팁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메르시 팔찌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